4층 이상은 가봉의 정부 청사와 아파트로 사용했다. 유신백화점은 가봉공화국이 독립한 이래 처음 생긴 최신식 건물이었다. 아주 센세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줄을 서가지고 여기 백화점 들어오는데 경찰들이 그 저지할 정도 몇 사람 들어가고 이럴 정도로의 그 인기도가 많았고 또 관심이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선 1, 2, 3층에는 에스컬레이터가 났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처음 보는 에스컬레이터고 이 계단이 움직이는 걸 탈 줄 몰라가지고 이게 붙들어주고 이런 이제 해프닝도 많았어요. C'était à l'époque le plus beau magasin de Libreville. On trouvait plein d'affaires dedans. Il y avait des il y avait même des produits cosmétiques. Il y avait des vêtements. Je me rappelle à l'époque, je m'étais rendue avec ma défunte maman et qui avait fait rire les gens parce qu'elle n'arrivait pas à monter. Il fallait l'attraper. 그렇다면 유신백화점은 어떤 배경에서 탄생한 것일까? 1975년 봉구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서 박정희 정권은 가봉에 대한 경제 원조를 약속한다. 유신백화점은 그 일환으로 지어진 것이다. 자본금과 공사비는 한국의 쌍용과 가봉 정부가 50대 50으로 합작 투자했다. 백화점도 다 보셨습니다. 봉구 부인도 보시고 일행 다 보셨는데 아니 백화점을 하나 가봉에 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봉에 유신백화점을 지었던 거죠. 유신이라는 레노베이션입니다. 개혁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유신이라는 그 정치적인 구호를 내세웠었기 때문에 유신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가봉에서 열린 청소년 태권도 대회. 한국과 가봉이 교류를 본격화한 70년대. 문화교류 차원에서 보급한 것이 바로 태권도다. 현재 5만여 명의 가봉인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을 만큼 최고의 인기 종목이다. Le taekwondo est sport de combat obligatoire dans les armées gabonaises parce que c'est un art martial qui permet aux enfants d'apprendre la maîtrise de soi déjà, le sens de la solidarité et surtout le goût de l'effort. C'est pour ça que j'ai choisi le taekwondo qui en plus est un art martial qui nous vient d'un pays ami, la Corée du Sud. 태권도 보급을 위해 가봉에 온 박상철 씨. 지금은 가봉 군대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며 국방부 장관의 경호를 맡고 있다. 교민들이 어딜 가나 누구나 다 태권도 사범인 줄 아는 거. 예. 한국 사람이면 전부 태권도 사범인 줄 아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다. 예. 다 부르는 게 사범님, 사범님 이런 식으로 다. 예. 한국 사람만 보면 다 사범으로 인정을 해요.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그 보급이어지지 않은가 생각해요, 저는 생각은. 이렇듯 한국과 가봉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자 북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1974년 북한이 가봉에 정식 공관을 설치한 것이다. 그리고 20명의 북한 기술자를 보내 5개월에 걸쳐 봉구 대통령의 동상을 세운다. 여기서 우리가 이 건물을 짓고 있을 때 그 당시 이 대통령 동상을 지었습니다. 이북에서는. 어느 대통령 동상? 여기 봉구 대통령입니다. 예, 봉구 대통령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남북한 외교 경쟁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된다. 남한과 북한 정부는 무리를 하면서까지 아프리카 지역에 상주 공관을 증설해 나간다. 60, 70년대 새로 세운 한국 공관만도 19개나 됐다. 모리타니아와 중앙아프리카 대사를 지낸 김승호 씨. 당시 한국 정부는 1인 공관을 설치하면서까지 아프리카에 대사관을 증설한다. 사라사나께서 대사관이라고 하면 격식을 갖추려고 하면은 3등세기관, 2등세기관, 1등세기관, 참사관, 공사, 대사 그런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진 분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 순서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아프리카에서도 북한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험지 공간에도 비록 그 경제적인 모든 여건이 안 되지만은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라도 직원을 파견해서 우선의 상주 공간을 설치하고. 아프리카 국가를 사이에 둔 남북한의 외교 대결은 갈수록 치열해졌다. 70년대 남북한에 주재했던 가봉 대사들의 관계는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잘 보여준다. Vous savez, nous on avait, quand j'étais en Corée, on avait des problèmes. J'avais un collègue aussi, nous étions affectés en même temps, et qui s'appelait l'ambassadeur son excellence Ignace Vanin. Ignace Vanin. Nous sommes partis ensemble en mai 1995. Lui, il était là-bas, à Pyongyang. Moi, je me trouvais à Séoul. Mais il nous était interdit de nous rencontrer. Et même si je le trouve au Gabon aussi, on me disait, faut pas aller le voir. 이런 상황 속에서 남한과 북한 정부는 봉고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 경쟁을 벌인다. 75년 봉고 대통령은 남한과 북한 정부의 동시 초청을 받고 한반도에 온다. 그러나 봉고 대통령이 먼저 남한을 방문하자 북한은 방북을 거절한다. C'est parce que je voulais visiter les deux Corées, la Corée du Nord et la Corée du Sud. Et la Corée du Nord n'a pas voulu que je visite la Corée du Sud. Alors j'ai dit bon, je vais visiter la Corée du Sud et je ne vais pas en Corée du Nord. Voilà. 3박 4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봉고 대통령. 가봉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확실한 한국 정부의 지지자가 되겠다는 뜻을 밝힌다. 사실 봉고 대통령은 남북한의 동시 초청을 받아서 이 한반도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너무 요란스럽게 환영을 하고 또 환영한 거에 대한 답으로 한국의 지지를 아주 확실하게 해놓으니까 북한에서 우리는 안 바꿨다 그래서 북한은 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가봉은 나중에 유엔 표결 때 그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권했는데 그 9월 10월 그 유엔 총회 때는 한국 지지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을 사이에 둔 남북한의 치열한 외교전. 그 중심에 있던 대가봉 외교의 승리자는 한국 정부였다. 이곳은 지난 74년 코트디부아르에서 열린 아프리카 공관장들의 이 회의장을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파리로 불리우는 코트디부아르의 수도 아비장. 김동조 당시 외무장관은 매우 이례적으로 직접 이곳까지 날아와서 이 아프리카 공관장들의 회의를 주재를 하는데요. 그날 회의에서 이 김동조 장관은 이 아프리카 대사들로부터 이 그동안의 교류 성과와 또 유엔에서의 한국 지지 여부 등을 상세히 보고받습니다.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이 대사들은 당시의 상황을 마치 성적표를 받는 학생들과 같은 기분이었다고 설명을 하는데 당시 한국 정부의 이 대아프리카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였나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듯 밀고 밀리는 치열한 외교전을 거듭한 아프리카에서의 남북 외교 대결. 그것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봉고 대통령의 방한 한 달 후인 1975년